박근혜 대통령이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서 평화 통일은 새로운 행복과 번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북한 주민 탈북 권유와 평화 통일 의지를 잇따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720만 재외동포들을 위한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70년 넘게 이어진 분단 시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고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의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 통일의 문이 열리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720만 재외동포 여러분과 세계 각국에도 새로운 행복과 번영의 기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안보 위기도 할수 있다는 신념으로 힘을 모으면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로 단결해서 위기와 고난을 이겨낸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에게 정부의 대북 정책과 통일에 대한 노력을 세계 각국에 알려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한승희입니다.